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 특집! 모두 처형식! 순전히 저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마운틴 블레이드 모드를 저희 기준으로 주말에 몰아서 한번 해보고, 이거를 살릴지 말지, 마음에 안 든다, 가차없이 삭제식 거행합니다. 모두 처형식. 아, 저기, 소트 모드를 추천해주셔갖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을 정벌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해보는데 주말에 잠깐 이렇게 맛보기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정벌까지는 그렇고 그냥 제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험자여관 주인장 취향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섀도우 오브 트위스티드 타임이네요. 소트. 네이버 마운틴 블레이드 카페에서 받았고요. 몰다님이 제작해주시고 저기 또 다른 분들께서 여러 가지 패치를 덧댄 버전이에요. 이거 솔직히 이게 딱 마스터 링크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카페 게시판 보니까 뭐 여러 패치 여러 링크가 난무하고 딱 뭔가 공지글 같은 걸로 하나 딱 박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전용 게시판은 있으면서 전용 그 공지글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보이는 거 받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거. 추천받은 또 다른 모드는 뭐가 있나요? 아. 안타깝게도 저기 요번 주는 소트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왕좌의 게임 관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오늘 1부는 소트 한번 해보고 2부는 가죽과 소금의 노래, 왕좌의 동키증, 그 바람 걸렸던 게임, 그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은 이제 제가 평일에도 그 약속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로 너무 막 모든 게 비싸고 그래갖고 저희 숙제를 조금 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에요. 사실 저기 창작마당에 올라오는 스팀 창작마당에 올라오는 외국 분들이 만드신 모드들만 많이 해봐갖고. 저희 한국 분들이 만드신 거 처음 해보는데 시스템 사양이 굉장히 높네요. 아, 불안한데. 저 뭔가 되게 많은 정보가 나왔다가 갔는데 솔직히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의 모험자관 주인장의 기준은 일단 밸런스가 엉망이면 안 돼요. 모드라 그래갖고 막 능력치가 막 20, 30막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아, 그건 더 이상 마운틴 블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광클릭하는 게임이 돼버려요. 그리고 뭔가 이제 또 너무 고사양이면 안 돼. 저도 옛날에 한 5, 6년 동안 랩탑으로 게임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랩탑 유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모델링이 과하면은 그것도 이제 여건에서는 잘 다루기가 어렵겠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아까 보니까 사양 되게 높은 것 같던데. 성별을 고르세요. 뭐가 이렇게 많아? 자, 일단은 노말 콜프루스 메쉬라는 게 콜프루스 이거고 체인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뭐라고 쓰는 거죠? ROK 메쉬.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체인지드를 누르면은 요런 남자 얼굴들 나오고 콜프루스 하면 요런 여성 얼굴들. 아, 요거 약간 아 아니야, 아직 속상하기 일러. 그리고 얼굴이 제대로 로딩이 되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죠. 아, 역시 우리 모험자에 관해서는 남캐입니다. 여캐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남캐인데 체인지드 메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많다. 잠깐만, 마등 세력 뭐야? 마등 세력 이거. 흔적도 있고, 아, 이게 나라랑 종교를 같이 고르는 거예요? 야, 맞네. 이것도 약간 저기 AD1257처럼 너무 큰거 아닌가? 너무 크면은 저기 터지는데. 조조 세력. 아, 이게 뭐야? 원소 세력도 있고, 아, 되게 남발이네. 잠시만요. 순서도 약간 조금, 자비가 없죠? 되게. 어느 순서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메리칸 원주민부터 해갖고, 하아
원주민. 아, 원주민 솔직히 제 스타일이긴 한데. 아, 야, 우리는 조선인가? 그래도 일단 초여차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분이 만든 모드니까 조선 쪽에 노력을 이렇게 힘을 부으셨겠죠? 이게 중국이 유교, 조조, 마등, 원소, 유표, 여포 막 이런 게 약간 조금 공손차 이런 식으로 좀 삼국지를 갑자기 낑겨 넣었네요. 다른 국가 스케일은 되게 좋은데 갑자기 중국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래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두 아우를 수 있게 이홍민 탱그리 신앙 조조, 아, 조조랜다 조선 한번 가볼게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 이게 조선 고른다고 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조선은 또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구나. 선택한 문화권의 종교 이거 누르면 알아서 유교로 되겠죠? 신터인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야.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노노 시간이 소용돌이 치는 세계로 발을 디딘다. 가자. 어 뭐야? 농부인데 깃발을 들 수 있어요? 어 원래 귀족만 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의 깃발은 당신의 지위를 나타내고 당신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깃발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 혹시 저기 게임 볼륨 괜찮습니까? 게임 볼륨이랑 제 목소리랑 차이? 또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말씀해주세요. 아 깃발이 이제 어떤 게 있죠? 아 이렇게 늑대, 드래곤. 아 이거 약간 그 고구려 그건데. 어 다음 페이지. 아 게임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이따가 설정 들어갈 수 있으면은 바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자석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미 답정 너야. 다른 걸 찍을 수가 없어. 너 한국 사람 아니냐? 약간 이런 건데. 아 다른 것도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건 약간 저기 워해머 스타일 아닙니까? 저 워해머 몇이지? 워해머 2만인가 2천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스페이스 마린 버전 그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 잠깐 갑자기 이거 뭐야 약간 갑분싼데 이렇게 좀 장난스러운 것도 있고. 아 일단은 저기 저는 과감하게 저의 소신껏 몰입 점수는 약간 떨어집니다. 너무 난잡해. 막 갑자기 원피스가 나오질 않나. 묵직하게 역사물로 가든가. 그리고 갑자기 영화 막 나오고 무슨 저기 라이트 노벨 일러스트에 나오는 어느 어디 하이스쿨 명문 하이스쿨 문장 같은. 아 이거 그 어찌 이것 때문에 몰입 완전 망쳤어. 갑자기 이건 조선 골랐는데 대한민국 깃발이야. 조선은 뭐 그런 거 없대요 깃발 같은 거. 아 이걸로 가야지 뭐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석이야. 게임 저장 형식은 저장 없이도 종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밸런스 점수에서 약간 감점 들어가고요. 아 이렇게 힘 시작하자마자 막 힘 19에 민첩 19 막 지능 11에 카리스마 15.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이제 다들 막 조자룡인데. 어 이거 뭐야 활 쇠뇌 투척 화기 다 888?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왜 이래? 아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 이 잠깐 인내력이 이게 아이언 스킨인가? 이게 10으로 돼 있네요. 시작하자마자. 뭐지 이거는? 타격 궁술 딴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번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스킬은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고. 스킬 포인트 5를 주니까 조선인은 원거리 특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아 매혹 이거 뭐지? 매혹? 매혹 처음 보는데? 매혹 여성일 경우 매춘시에 더 많은 돈을 얻습니다. 악! 성행위시 더 많은 우호도가 상승합니다. 악! 아 우리 저기 유교인데 조선인데 성행위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만 하는 건데. 매혹 아 이거 잠깐 이거 18금 모드인가요 혹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8금이다 싶으면 바로 이제 관갑니다.
항해술, 해전시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해전도 있구나. 탐사. 아, 완전 네이티브랑 똑같진 않네요. 조금 뭐가 있는데, 유적의 발견 반경을 높입니다. 유적도 있어요? 그런 게 있구만. 그래도 일단은 운동 3회 승마 1. 아, 기마궁술이 빵이네. 뭘 해야 되지? 아직 저도 이 게임을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뭘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근데 적당히 포인트는 20일, 20일 맞출 수 있네요. 일단 살고 봐야지. 궁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깔끔하게 5가 남아도 진행할 수 있어요. 가자. 아, 이 느낌 아닌데. 아, 진짜 예쁘게 해놨네. 아, 이거 아닌데. 메이크업하고 전쟁하는 이런. 아, 나의 마운틴 블레드는 이렇지 않은데. 아, 뭐야, 이거는 또 어디류 닌자야. 아, 감사합니다. 자주 뵙시다, 모험자요. 외모가 잠시만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저기 마운틴 블레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모드는 항상 이런 동양적인,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아, 이런 머리. 아, 이런 예쁜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 이거는 좀 켈트인가? 우리 조선인인데 근데. 아, 이건 좀 험하다. 조선인의 얼굴. 적당히 이건데? 머리만 조금 너무 이상한 거 말고 조선은 이렇게 이래야지. 한석봉으로 가야지. 한석봉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다. 잠깐, 조선의 수염인가 이게? 위험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조선의 수염은? 이걸로 갑시다. 네, 소트입니다. 소트 추천해주신 모드 일부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갑시다. 본 모드에서는 치트나 트윅 에디터 등은 금지됩니다. 어긴다면 컴퓨터 꺼집니다. 게임 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굳이 이런 걸 넣지? 누가 치트 쓴다고? 아, 성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 끌 수 있다. 아, 방송용이 있나 보다. 성인 모드 켜기 끄기가 있는데. 성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켜보세요. 요거는 제가 소개를 못 드리겠네요. 전 연령 시청대 방송이기 때문에. 연령 모드, 아, 성인 모드 끄기. 당신의 가족은 다른 도시로 가는 중이었다. 오, 한국소는 이렇지 않은데. 가자. 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오, 딱 4인 가족이네. 이건 뭐지? 튜토리얼 캔가? 자, 그래도 저기 요런 능력치 되게 높은 모드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방송하기는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좀 전투다운 전투를 약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자, 가자. 최종 변기 활. 대놓고 말걸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조선시대에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딨어. 제가 여동생 왜 이래. 저기 뭐 스트리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머니와 이런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나오지? 조선이 아니라 저기, 아, 시대를 좀 초월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헤어스타일은 또 왜 이래요? 잠깐만, 조선시대 단발이라니. 앞서가신 분이었어. 괜찮은 게냐?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근데 중국 사람 같이 생겼죠? 짐 챙기렴. 가야 돼. 아버지, 여동생한테 먼저 물어볼까? 누이야. 아이씨, 나, 자, 말이 왜 이래. 꼭 그런 단어를 써야겠니? 망할 꼬마야? 나도 이제 21살이거든? 내 신경 건드리지 마. 나 캠킬 거야. 그러라지. 아버지. 무슨 소리지? 어어어어! 천지신명이시오! 도망쳐! 당신의 가족은 저 군인에게 공격받았다. 어떻게 갑자기 무슨, 저기 유럽군한테 공격을 받았어. 어떻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그냥 목을 치겠어.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요? 어머니는 나기아타 아시가로의 의식을 잃고.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민병이 신립에 의해 죽고 화면이 아예 이렇게 정지됐는데요? 신립이 도와줬어요? 이거 약간 대놓고 그건가? 임진왜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놓고 또 한국과 일본이 안 친한 그런 배경? 아버지 어머니는 살해되었고 당신은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여동생은 도망을 쳤다. 하지만 어디로 간지 행방을 모르겠다. 한 남자가 우리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나. 왜지? 그는 당신의 국가의 지휘관이었다. 며칠간의 치료 후에 당신은 막사 밖으로 나왔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 직업을 선택 시 메인 퀘스트 중 하나로서 7단계의 퀘스트가 주어지며 각각 다른 달성 조건에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아, 전사, 상인, 모험가, 영주, 악당, 해적 등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퀘스트 라인 있구나. 모든 직업은 퀘스트... 아, 이 샌드박스 게임의 퀘스트 라인이라니. 아, 왕좌의 게임도 그러니까 뭐. 모든 직업은 퀘스트 달성 시마다 문화 포인트를 얻게 되고, 문화 포인트는 또 뭐지? 3단계 퀘스트 달성 시 고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전사는 정책과 힘. 이게 약간 그거 같은데? 문명인데? 약간? 상인은 정책과 지능. 모험가. 뭐 많은데, 안녕하신가, 모험가요! 난 나 여동생을 찾아야 한다. 세상을 방랑하겠습니다. 이거 가볼게요. 마음대로 그냥 해보면 되죠. 모험가 명성치 달성. 여동생을 찾아라. 당신은 방랑자가 되었다. 자, 나한테 신발이라고 했던 내 여동생. 오빠가 그래도 여동생이 캠 키고 싶다고, 21살이라고 캠 키고 싶다고 그래갖고 캠도 하나 사놨는데 전해주지도 못하고. 찾아줘야지. 자,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저기 월드맵 스프라이트가 화살표구나. 아, 조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전주성에서 시작했구나. 공주, 약탈자. 약탈자인데 상급 의병. 또 게임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약탈자. 월드맵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기 나침반이 안 뜨네요. 이게 북을 제대로 잡아놓은 거면. 아, 전 세계 지도가 구현이 돼 있는 건가? 일단 동아시아는 다 구현이 돼 있고. 적봉성 오한. 뭐요? 이 판넬은 방대한 월드맵의 스카이박스 CTD 버그를 방지합니다. 이게 뭐지? 뭐가 막 뜨는데? 버그가 많이 일어나나요? 버그 방지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뜨네요. 홍콩. 홍콩이 이때도 있었나? 마닐라. 맵이 굉장히 방대하네요. 저기 여기는 폴리네시아 쪽인 것 같고 아예, 그죠? 이건 아예 호주 대륙인가? 포틀랜드, 포트헤틀랜드라고 써있나? 쿠알라룸푸. 그 대항해 시대급이네. 야, 맵이 이렇게 크니까 저기 에러 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메모리 문제로 터지지 않을까 한번 조심해야 되고. 아, 맞다. 소리 아까 줄인다고. 소리 조금 줄입시다. 이 정도. 플레이어가 받는 피해량. 나는 다 동등함인데 왜 바뀌어있지? 나는 항상 동등함으로 하는데. 가장 빠름.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단기 전략, 장기 전략. 굉장히, 이것도 긴 내용인가봐요. 역시 오늘도. 주말에 잠깐 해봐서 될 일이 아니겠군. 유장 세력. 중국은 약간 삼국지 시대인 것 같고, 일본이랑 한국은 대놓고 싸우는 것 같고, 인도, 델리는 인도죠. 이거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와, 여기 이제 중동, 예루살렘, 아프리카 쪽은 구현이 안, 됐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잠깐만, 희망봉도 있어, 설마? 케이프타운. 맵은 진짜 크구나. 아,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터지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무슨 패치다, 뭐 이런 게 많구나. 그렇군요. 굿 이브닝, 안녕하신가, 모험자요. 반갑습니다. 푼샤샬 무역화. 와, 굉장히 맵이 크네요. 요거는 맵이 이렇게 크니까 거의 뭐 저기 전국재패는 못하고 본인들이 이제 각자 게임하시면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해서 가면은 될 것 같네요.
아, 우리 퀘스트는 뭐죠? 여동생을 찾아라. 업적을 성취하면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비어있는 곳에 가면 개척지 뭐 이런 것도 생겼나요? 업적을 성취하면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여동생의 흔적을 찾으려는데 업적? 명성 쌓으라는 건가? 아, 명성 쌓아야 되나? 이거 오늘 안에 다 될까요? 퀘스트가? 봅시다. 전주성 한번 들어가 보자. 당신은 전주성 야외에 있습니다. 성문 위로 조선 소속 선조의 깃발이 보입니다. 선조야. 인조 아닌 게 어디야. 성문으로 가서 보초에게 소리친다. 요! 여기는 성이네요. 저기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정보 및 병사 훈련. 의료 레벨, 행복 레벨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구나. 아, 조금 약간 제가 빨리 깨우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예 좀 많이 여러 개가 바뀌었는데 보니까. 아, 퀘스트 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도부수, 도끼 쓰는 건가? 와, 그래도 저기 한국 갑옷은 되게 잘 해놨다. 야, 이순신 룩 제대로네. 요거는 박수. 자, 우리 석봉이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거리를 걸어야 되나? 저기 거주민? 거주민분들이 저기 서프라이즈 TV에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곳이 전주성입니다. 축구 명가. 어디서 뭘 해야 되지? 남캐들 구현 잘해놓은 거 보소. 이래야지. 그치? 안녕하십니까, 나으리. 이 주변에 가장 최근에 소문이 뭐요? 하지만 당신의 감동적인 말들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떠나야겠다. 비빔밥부터 먹죠. 어디서 팔지? 여기 나으리들도 있어. 아, 그래도 저기 남캐들은 괜찮네. 멀쩡하네. 여캐들이 뭐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저기 조선의 여인 복장이 아니야. 무슨 이거는 저기 이거 중국도 아니고 뭐지? 뭐라 그래야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역시 남캐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여캐 쪽도 뭔가 현실 버전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뭘 하면 좋을까? 거주민. 요거 혹시 그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퀘스트 진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성 쌓아야 돼요 혹시? 자, 우리는 전주의 성내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아, 여기 주막이 어딨지? 여기도 분명 모험자여관이 있을텐데. 히힛. 내 가진 무기인 도끼가 단가? 얍. 못 들어가네요. 나으리 가자. 광장으로 간다. 길드 마스터를 만난다. 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뭘 원하시나요? 이거 약간 중국대 중국 상인인데. 나를 위한 일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실은 나는 당신같이 능력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어떤 가족이 조폭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아니, 이 시대에 조직폭력배가 있단 말이야? 이 가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신다면 7,505 디나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평통보도 아니고 디나리라니. 아, 근데 이거 하나 잡는데 7,500 원을 준다는 거는 저기 겁나 센 적이라는 건데. 도서관에 간다. 오, 그렇지. 석봉인 여기로 가야지. 서적을 공부한다. 이런 게 돼요? 왕가의 사당? 이게 뭐예요? 땡땡땡은 원래 정전을 가르치며 태묘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곳의 정전은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가의 사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유적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 퀴즈쇼야. 그렇고 이제 다 외국 넣고 한국 하나 넣고. 에? 답이 틀렸어요? 띵 띠리띵 띵띵 띵. 자, 모르겠고. 아이유브 왕조의 상단이 여기 있어. 이슬람 전사들이 있고.
의병대 의병장 조헌의 부대. 뭘 원합니까? 의병장 조헌. 너에게 줄 거라고. 아 이게 아니지. 아 이거 그거는 프리랜서 모드는 없나 보네요. 저기 병사가 된다. 희귀품 상점. 이건 뭘까? 투명한 투구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미호초 사기, 왕요초, 풍요초, 비뉴초. 아 풍요초 비뉴. 아, 이거 딱 들어도 약간 좀 아 이거 아 아닌데 약간 이런 거 아닌데. 마운틴 블레이드 이런 거 아닌데. 아 돈을 빌릴 수 있어요. 26주 동안 매주 이자를 갚고 명성이 높아지면은 이자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자의 비율이 아니라 그냥 이율이라고 하면 안 되나? 명성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게임이구나. 뭔가 그죠? 아까 근데 저기 도서관에서는 왜 틀렸지? 성도 서부. 이게 답이 왜 틀려요? 농락회인가? 뭔가 어리둥절하다. 여긴 도시다. 일로 가보자. 대회당에 참여한다. 좀 더 평판을 얻거나 마을 장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돼요. 오케이. 마을 장로 어디 계셔? 저분인가? 최초의 여성 장로? 아 상인이었어. 아 상인 외모 왜 이래? 아 약간 아 우리 이 느낌 아닌데. 아 아 뭐, 상인의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 투창이 있구나 내가. 왕가의 사당. 아 책이 나한테 있었네 애초에. 혼란스럽다. 가자. 병종 삼국지 통합 펩치 홍보. 저쪽이 마을 센터인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전주성이랑 똑같은 룩 아닌가? 갑시다. 무기장인, 갑옷장인, 말상인. 아니 조합장은 어디 계신다? 나으리 종합장. 종합장 어디 있어? 나 돈은 얼마나 있지? 2000디나르. 말 한 필을 살까? 말을 싸구려로 하나 삽시다. 좋은 날이죠. 뭘 찾고 계시나요? 말 사는 것에 대해 좀 고려해 보려 하오. 말을 볼 줄 아시네요. 척추가 구부러진 당나귀가 840이야? 여기도 동키찌인 각인데? 840은 너무 많소. 700으로 하오. 동키증? 아니 동키증 지금 동키증 해버리면은. 아 도끼가 근데 휘두르기 데미지가 피어싱이네요. 33피가 붙네. 왜 이러지? 도끼는 피어싱이 아닐텐데. 투창은 있지만 쓸 수가 없고. 투창을 받고 동키증을 내놔. 말을 타자. 말을 일단은 시간을 좀 보내고요. 아침이 왔을 때 말을 타자. 거리를 걷는다. 말 타고 스폰해라. 나이스. 일단 동키증이 나왔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저기 왕좌의 게임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속도 40, 기동 40이구나 오 여기 동키증은 동키호테급이네. 역시 스탯들이 다 뻥튀기가 된 건가? 이렇게 스탯은 뻥튀기인데 명성은 쌓아야 되면은 어차피 명성 때문에 녹아내야 되는데 그냥 스탯도 뻥튀기 하지 말아주지. 아 조합장이 어디 있을까요? 나으리 조합장을 한번 뵙고 일을 받고 싶은데. 거시기 이 저시기. 거시기 이 저시기. 우린 전주성에서 시작했으니까 그쪽 사람인가? 저기 아 저기 나으리들은 막 다니는데 저 일본 여성이 여기 다닙니다. 역시 문화 강국이야. 3개국의 남자는 다 조선인데 여성들은 3개국의 여성들이. 성수비대. 이 친구도 아니고
길드마스터가 안 보여. 주점을 간다. 행판 부리자. 포로 중개업자. 이렇게 추노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 뭔가 아, 몰입을 방해하는 떠돌이 음유시인. 어, 그건 아랍계에서 오신 떠돌이 음유시인. 외국 가수. 선술집 주인. 술 쏘는 거 있고. 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은 없네요. 저기 그런 거야? 투기장에 들어간다. 경기 주관자. 조선의 투기장. 좋은 날이군 친구여. 만약 토너먼트를 보러 왔다면 괜한 헛걸음을 했구먼. 아니 토너먼트가 뭐요? 토너먼트 그 뭔지 모르겠고 투기장은 하고 있지. 아니 나도 참가할 수 있어? 하하. 가자. 잠깐 무슨 무기를 준 거야? 단창을 준 건데. 아 이건 방패와 단창을 들고 싸우네요. 뭐지? 바이킹 콘퀘스트인가? 나도 찌르자.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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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실드벳이 있나? 아 있네. 아 실드벳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면은 이게 AI가 실드벳을 잘 쓰잖아요. 그래갖고 맞고 푹 푹 푹 푹 푹 푹. 어 조심. 어 뭐야 티밍이야? 잠깐 왜 이래 왜 이래 왜 티밍이야 갑자기. 왜 갑자기 티밍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야 너희들끼리 싸워야지. 아 사기요. 주인장 사기꾼들이 있어. 친다 친다 잡아라. 주인장 잡아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나 넘어졌어 막 따지다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어딜 도망가느냐 야 이놈아. 아 자네는 확실히 좋은 전사야. 여기 단양 밖에. 아 진짜 티밍이라니. 광장으로 간다. 길드마스터를 만난다 할 수 있는. 아 길드마스터는 어디 야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 뭘 원하시나요? 나를 위한 일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에게 필요한 어떤 임무도 없네요. 이거 뭐야 왜 있어. 무기상인과 거래한다. 튼튼한 각궁. 와 이것이 조선의 각궁인가. 한참 비싸네요. 이거 어떻게 산대. 랜스를 써야 되나? 조선의 랜서. 균형 잡힌 지팡이. 지팡이라도 조금 휘둘러야 될 것 같은데. 조선식 방패. 지팡이 간다. 그래도 저기 동키증 위에서 싸우려면은 리치가 길어야 되잖아요. 도서관 여기도 갈 수 있네. 왕과의 사당 공부. 이 장소는 어딜까? 랜덤인가 이거? 정전을 가리키고 태멸하고도 하는 것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가의 사상이니까. 조선 남부에 있나? 조선 남부에 있을 리가 없는데. 아예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저기 한성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당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사당역 근처? 남부. 빰 빠라만 빰빰빰. 농락 퀘스트. 그 항상 마운틴 블레이드 처음 시작할 땐 그래도 잡병들이 있잖아요. 루터들. 그 루터에 해당하는 애들 없나? 어떻게 싸우지? 바로 정벌? 상단. 남아있는 보급품의 양. 21분의 4일치는 뭐지? 모르겠는데. 루터들 의병장 곽재우. 의병장 조현. 하우도는 여포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고. 어 이순신의 부대.
야. 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이순신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네요. 소인의 이름은 세봉이라고 합니다요. 난 조선의 이순신이요. 나는 이순신이다. 조선의 가신이다. 굉장히 이고가 높은 분이시네요. 자기소개를 세 번에 걸쳐서 해. 그리고 상주성, 공주, 그리고 묘향산의 영주다. 당신이 가진 귀족의 깃발은 본 적이 없는 것이로군요. 아, 이거는 저기 400년, 300년 뒤에 보시게 될 깃발입니다. 당신은 부와 영광을 찾아 칼라디아에 오셨을 겁니다. 아, 뭐 칼라디아는 무슨. 정말로 그런 경우라면 단지 당신이 전쟁의 길에 붙... 아, 무슨 얘기야. 듣자하니 저기 당신 소유의 특별한 전함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소. 거북선이라고 하는 전함이요. 어떻게 건조하는지 그게 내가 왜 궁금할까? 군사 기밀이요. 알려줄 수 없소. 아, 이거 된다. 군주시여, 당신의 부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부대에는 당신 같은 여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오. 여자? 난 당신을 의병 계급으로 150디나르의 주급을 줄 수 있어. 숙식 제공은 물론이고 진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요. 알겠습니다. 입대하겠습니다요. 좋아. 이순신 장군의 부대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투야. 잠깐. 우리가 지금 뭐예요? 탈영한다. 소속 부대 정보. 이길 수 있는 거야? 팽배수, 도부수, 편곤기수, 편전사수, 총통수. 총통수가 그거 아니에요? 총 쏘는 애들? 아, 조선의 의병. 죽창으로 그냥 가자. 근데 나는 자해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우리는 198, 적은 152. 가자! 나는 뭐지? 클래스. 잠깐만. 왜 이래? 갑자기 멈춰갖고 놀랐어요. 뭐가 로딩이 돼갖고. 전투 대형이 로드. 보병부대는 사각, 공병은 팔랑크스, 기병은 쐐기. 자, 나는 죽창. 예. 이게 죽창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붓이라고. 나는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다. 내 붓의 위력을 봐자. 저기 뭐가 밤에 퍼런 게 날라와. 가자. 편곤기수는 군기병이구나. 아, 편곤기수가 돼야겠다. 대포 사무라이 기수에 의해 죽었어. 가자. 최고 명필이 휘두르는 죽창의 맛을 봐라. 간다. 이순신 장군이 계시기 때문에 질 수 없어. 저기 뭐 불화살 막 쏘는데? 과한데? 잠깐만. 아, 이분이 장군님이시구나. 장군님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 유탄을 맞아 전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불행한 소리를 하는가. 아니, 그게 제가 제트를 마시고 꿈에서 보았습니다. 아, 저기 대포 저거를 쏘는구나. 대포가 그거죠? 저기 화승총 같은 거. 저 근데 왜 안 붙고 서로 빼지? 그래, 들어와. 가자. 죽창이요. 또 뒤에서 들어오지. 또 어딜 아오,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네. 데미지가 들어가야지 뭘 하지. 그렇죠. 잠깐, 로딩 뭐야 이거. 끊겼어요. 아, 이거 혹시 저 사양 막 낮춰서 해야 되는 게임인가요? 반대로 찌르다니. 왜 안 싸우지 다들? 내가 어택 넣어야 되나? F1에서 F6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버그가 발생합니다. 이거 뭐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명령을 줘? 아까 V키라 그랬나? 이걸로만 하라고요? 아, 뭔가 제약이 되게 많네요. 나 뒷걸음치다 넘어졌어. 이게 뭐야? 나 그리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 뭐야? 나는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스쳤는데 쓰러졌어요. 이거 근데 왜 조선군은 제대로 안 싸우고 로딩은 이렇게 걸리고. 아, 이거 자, 지금 약간 멈췄는데 왜일까요?
아, 어른 나이대로? 예의상 그래도 한 30초 기다려볼까요? 알트탭도 안 돼. 관각인가?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들려요? 아, 그러면은 저기 컴퓨터가 언 게 아니라 이거만 언 거 같은데 얘만 어떻게 딱 예쁘게 끄지? 자, Ctrl Alt Delete 해갖고 태스크 매니저 작업 관리자다. 어, 뭐야? 아, 오케이. 자, 방송 사고. 이거는 빨리 끄자. 끄자. 자, 그래서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추천해주신 소트 모드였습니다. 아, 재밌네요.